제목이 뭐죠? 예, 숙주입니다. 숙주라면 예. 그 기생충이 기생하는 숙주 그걸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겁니까? 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제가 만든 이야기는 외계 생물체가 휴대폰의 모습을 하고 인간 숙주를 찾아다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무섭죠? 웃으시네요. 예. 네. 예.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미나라는 대학생이에요. 저랑 이름은 똑같지만 그냥 동명이인이고 되게 네네. 화끈하고 발랄하고 그런 평범한 대학생이에요. 힙합 마니아 미나. 그녀의 패션 소품 1호 최첨단 휴대전화. 수업 시간에도 휴대전화는 여전히 미나의 손에서 떨어질 줄을 모른다. 강의는 뒷전이고 문자도 보냈다가 게임도 하다가 심지어 드라마 시청까지. 휴대전화 삼매경에 그야말로 홀딱 빠졌다. 미나? 미나. 수업 시간에 핸드폰 가지고 놀면 어떡해? 이제 강의실 그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죠. 너는 네. 뭐하니 학생인데 네. 왜 휴대폰 갖고 맨날 장난치니? 그러면 왜 나만 갖고 그러서? 뭐 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강의실에 모두가 다 휴대폰을 가지고 뭔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요? 네. 교수님도 아실 거예요. 네. 그런 나쁜 학생도 있어요. 네. 아무튼 그런 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강의가 끝나고 좀 세수도 하고 미모도 가다듬으려고 이렇게 화장실에 갔어요. 강의가 끝나고 스타일 점검차 화장실에 들른 미나. 폼생 폼사 힙합걸답게 자신의 멋진 모습을 확인하며 거울 앞에서 한껏 포즈를 취해보는데 그때 세면대 위에서 생전 처음 보는 기종의 휴대전화를 발견한다. 신비하게 빛나는 연초록색의 멋진 휴대전화. 화장실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무심코 휴대전화를 흔들어 보는데 와! 신나는 빅박스에 이어서 DMB 힙합 방송까지 휴대전화가 마음에 쏙 든 미나. 결국 주인 잃은 이 불쌍한 휴대전화를 기꺼이 걷어주기로 결심한다. 앞으로 이 언니가 널 맡아줄게 맨. 꺼내라. 가둬두기엔 기능이 너무 많다. 천만 화소의 신기한 외계인 프레임은 기본. 심지어 얼마나 영특한지 길 가다 되게 마음에 드는 이 힙합퍼 미나에게 마음에 드는 힙합 노래가 나오면 그걸 그대로 배소리로 탑재까지 해요. 네. 알아서? 네, 알아서. 야. 빠져들 수밖에 없죠. 귀신이네, 귀신. 그쵸? 네. 점점 신기한 게 인공지능이 되게 발달해 있어서 막 왜 술 먹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네. 자동으로 아 지금은 수업 중이오니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귀찮은 애 아 얘 왜 전화했어 막 이러면은 자동으로 그냥 바로 소리샘으로 넘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어요. 척하면 탁하고 미나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기특하고 영특한 휴대전화. 친구들도 난리가 났다.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바꿨냐며 핀잔을 주면서도 부러운 눈치가 역력한 친구들. 주운 휴대전화 덕에 친구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으로 등극한 미나는 그야말로 황홀 지경이다. 그렇게 새로 생긴 휴대전화와 함께한 한 달. 미나 얼굴엔 어우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다. 왠지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고 강의실에서도 병든 닭처럼 꾸벅꾸벅 졸길수. 그렇게 선잠이 들던 어느 날 미나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된다. 여느 때처럼 휴대전화 DMB로 드라마를 시청하고 늦게서야 잠자리에 든 미나. 이 이상한 기척에 눈을 떴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머리맡에 두었던 휴대전화가 갑자기 징! 두 쪽으로 갈라지더니 휴대전화 회로 사이로 작은 초록색 외계인이 꼬물꼬물대며 나타난 것이다. 게다가 미나의 이마에 이상한 기계를 꽂더니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깬 미나. 징그럽고 무서운 꿈 때문에 가위에 눌린 듯 온몸이 무겁고 피곤하다. 혹시 휴대전화를 너무 많이 써서 그런가 찜찜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는데
하지만 자제해야지 생각할수록 커져가는 집착. 미나는 점점 휴대전화 중독이 되어갔고 다크서클이 발끝까지 내려올 지경이었다. 자제력을 발휘하기엔 너무 먼 길을 와버린 미나. 드디어 휴대전화를 버리기로 결심하고 쓰레기통 앞에 멈춰 섰다. 이를 악물고 휴대전화와 작별하려는 순간 발신자 불명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외계어. 미나는 눈앞이 하얘지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만다. 다행히 지나가는 행인들의 도움으로 119 구조대가 출동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기 핸드폰 놓고. 요즘 핸드폰들이 진짜 좋게 나온단 말이야. 야, 완전 골동품인데 이건? 요즘 핸드폰들은 내비게이션 기능도 된다는데 혹시 내비게이션도 되나? 하고 딱 열었는데 내비게이션 바로 내비게이션 화면이 뜨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래? 그래도 뭐 설마 PMP까지 있겠어? 그랬는데 그 말 알아듣기라도 하듯 PMP가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서 이렇게 흐뭇하게 가는데 그 핸드폰에서 외계인의 음성이 작게 들리는 거예요. 클클클클 막 이러면서 무서운 목소리가. 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외계인이 숙주를 찾아서 이렇게 간 거죠.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나가 그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줍기 전에 바로 몇 시간 전에 한 달 전 미나가 처음으로 휴대전화를 줍던 날이었다. 꺼져. 꺼지라고! 꺼지란 말이야! 세면대 위로 선명히 떨어지는 핏자국. 여자의 코피였다. 여자는 미나가 준 휴대전화의 바로 전주인이었다. 휴대전화에서 도망치듯 뛰쳐나간 여자. 그리고 그곳에 미나가 있었다. 그래. 앞으로 이 언니가 널 맡아줄게, 맨. 그렇게 미나는 외계 휴대전화의 좋아. 새로운 숙주가 되었다. 저 이런 얘기 진짜 싫어요. 아 이거 부셔버렸어요 지금 그거를 또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게. 너무 추우니까. 아, 잠 못 자겠네 이제 오늘 또. 예. 일단 한도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셨어요? 아 사실 제가 휴대폰 중독이라서요. 아 그래요? 혹시 이게 안에 뭔가가 있어서 날 꼬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보면은 휴대폰 자체가 캐릭터가 돼서 숙주를 고른다라고 하는 설정 자체 이게 이제 보면은 물건을 의인화하는 이런 방식의 설정 같은 건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휴대폰이 처음에 그러한 이런 계기들을 설정할 때 뭐 숙주를 고르러 댕긴다든가 이런 거를 설정할 때 먼저 어떤 개연성 같은 것들을 앞에 좀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